고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길, 실크로드입니다. 황량한 사막 위에 신기루처럼 꽃피운 찬란한 문화와 예술의 오아시스. 그 발자취를 쫓아 고대 비단길 실크로드 위에 섰습니다. 과거 주나라에서 당나라까지 무려 천년에 걸쳐 수도로 번창했던 중국 산시성의 성도 시안입니다. 고대 교역로인 실크로드는 이곳 시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낙타에 비단을 싣고 로마를 오가던 고대 상인들의 길을 이제는 기차가 오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척박한 땅 위에 길을 놓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실크로드는 기원전 2, 3세기경 중국 시안에서 로마를 잇는 교역의 길이자 문화와 예술, 종교가 교차했던 문명의 길이었죠. 고대 사람들은 그 길 위에 동서양의 문화가 응축된 실크로드만의 보배로운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실크로드 주요 관문이었던 둔황인데요.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시안을 떠나 본격적인 사막으로의 길을 떠나기 전 반드시 이곳 둔황에 짐을 풀어야 했죠. 크게 번성하다라는 뜻의 도시 이름처럼 둔황은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큰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국의 왕조와 민족이 거쳐가면서 둔황은 불교와 도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등 다양한 종교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둔황의 역사도 11세기 초 서화가 지배하면서 무려 천년 동안 사막의 모래에 묻히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밍사산은 여의도 면적의 3배 크기의 고운 모래산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낙타에 올라타 그 옛날 실크로드의 대상이 되는 체험을 즐기는데요. 밍사산의 진면목은 높이 60m의 모래산 정상에 있습니다. 정상까지 계단을 만들어 놓았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부드러운 모래는 인간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만 같습니다. 영겁의 세월을 거쳐 사막의 바람이 빚어낸 걸작 앞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도 잠시. 발밑으로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황금빛 모래산 속에 신비하게 나타난 오아시스죠. 바로 월천각과 월아천입니다. 비 한 방울 보기 힘든 사막 한가운데서 20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마르지 않았다는 불가사의한 연못입니다. 그 모양이 초승달을 닮아 월아천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더욱 신비스럽습니다. 연못에 맞닿아 있는 4층 누각 월천각입니다. 하룻밤 모래바람으로 지형이 바뀐다는 사막에서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몇천 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던 이 오아시스가 최근 사막화로 인해
인공적으로 물을 대는 실정이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신비의 월화천을 뒤로 하고 밍사산 동쪽 산기슭으로 가면 둔왕을 사막의 진주처럼 빛나게 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 엄청난 보물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막고굴입니다. 4세기 중엽부터 약 1000년에 걸쳐 천여 개의 동굴을 뚫어 완성했다는 중국 최대의 석굴 사원 막고굴입니다. 웅장한 북대불전으로 상징되는 막고굴은 당나라 시대 찬란했던 둔왕 예술의 결정체이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불교 미술 전시장입니다. 당나라에서도 장안에서 이곳 둔왕까지는요 2,000km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낙타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데 약 10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였는데요. 이곳 도낭은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막고굴에는요 천여 개의 굴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굴 안에는 벽화와 아름다운 불상 그리고 고문서들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밍사산 동쪽 끝 깎아지른 절벽 위에 무려 1.6km에 걸쳐 벌집처럼 뚫려있는 수많은 석굴들입니다. 현재 확인된 석굴의 숫자만 모두 492개에 이르는데요. 각각의 석굴 내부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불상과 벽화로 가득합니다. 유네스코는 이 막고굴의 희귀성과 예술성을 인정해서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막고굴의 수많은 불상과 벽화 중에서도 61호 굴의 벽화인 산시성 우타이산 지도는 길이 13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실사 지도입니다. 또 45호굴의 칠전상은 당나라 시대에 제작된 불상 중에서도 예술적 극치를 보여주는 불교 미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석가의 제자인 가섭의 표정은 눈썹과 수염 자국까지 세밀히 표현돼 둔왕 예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역시 당나라 때 만들어진 220호굴의 벽화인데요. 천년이란 긴 시간을 견뎌내고도 고색 창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물을 도난당하는 순환을 겪습니다. 17호 석굴은 이른바 둔왕 문서라 부르는 고대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곳입니다. 지금은 프랑스에 있는 해초의 서역 여행기 왕호천축국전 등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336년 막고굴이 생성되면서부터 불교 순례지로 각광받았던 둔왕은 해초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순례자들이 남긴 유수의 유물들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막고굴을 벗어나니 또다시 막막한 사막이 펼쳐집니다. 이 척박한 땅은 실크로드 대상들에겐 천산남로의 길목에 위치한 오아시스였죠. 둔왕과 함께 실크로드의 영화를 누렸던 트루판입니다. 분지지형이어서 무덥기로 유명한 트루판에 들어서자
붉은 화염산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지열이 섭씨 80도까지 오른다는 화염산은 산 전체가 불타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데요. 소설 서유기의 손오공과 현장법사 일행이 서역으로 가기 위해 이 불타는 화염산을 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파초선으로 불을 껐다는 손오공의 영웅담은 장렬하는 태양, 불타는 산과 어우러져 더욱 생생한 현장감으로 다가옵니다. 이글거리는 화염산을 따라 차로 30여 분쯤 달리면 깎아지는 벼랑에 요새처럼 자리잡은 석굴들이 나오는데요. 위그루어로 아름답게 장식한 집이란 의미의 베제클리크 석굴입니다. 자, 이것은요 베제클리크 천불동입니다. 많은 불상과 벽화들이 훼손된 그러한 현장입니다. 7세기에서 10세기의 불교 유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서양 도굴꾼들에 의해 대부분 심하게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석굴은 모두 83개지만 일부라도 남은 것은 단 4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 33번 굴의 뒷벽에는 석가의 열반을 애도하고자 100여 명의 왕자들이 도열한 그림이 남아있는데요. 화랑물을 쓴 이 인물은 신라 왕자로 추정됩니다. 이채롭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굴꾼들이 탐험대라고 찾아와 이곳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2중 3중으로 파괴했습니다. 당시 훔쳐간 유물은 외국 박물관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석굴들은 서구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혀 그 유구한 역사는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아쇼쿠 사시예 살사 아쇼쿠 도스 대고 인구 스타인 러카카마 탐 반소도 현재마 탐연의 고자도마 반골에 탐 이반도 포해. 특히 독일 사람 르코크는 엄청난 유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유실됐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상처받은 베제클리크는 세상을 향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곳 아스타나 고분구는 영국인 스타인이 처음 발견해 많은 유물을 약탈해갔습니다. 베제클리크와 마찬가지로 2중 3중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된 유적지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 도시 고창국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귀족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됐는데요. 묘지를 채우고 있던 생활 유물과 벽화는 대부분 도굴당하고 남은 벽화 몇 점과 미라만이 쓸쓸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마련된 고분에서는 보존 상태가 좋은 미라가 많이 발견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아스타나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승려 오타니가 도굴해서 조선 총독부에 기증한 유물을 소장하게 된 것입니다. 보키오와도는 투르판 지역 아스타나 무덤에서 발견된 7세기 작품이고요. 남신인 보키와 여신인 여화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 신들이 묘사될 때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반신은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림의 상단과 하단에는 해와 달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그림 하나에 소우주가 표현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폐허로 남은 유적지가 많습니다. 높이 30m의 바위산 위에 건설된 고대 도시 자오허 고성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중앙대로 끝에 대불사 불탑이 자리 잡고 있어 초기 불교 유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오허 고성은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 후 450년까지 가장 번창했는데요. 북으로는 텐산 산맥이, 남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펼쳐진 교통의 요지였던 자오허 고성은 13세기 징기스칸에 의해 파괴된 채 영원히 역사 속에 잠들게 됩니다. 2200년 전에는 관공서며 사원, 상점과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게는 인구 5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을 겁니다. 와우! 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깎아지는 절벽 위의 도시, 누구도 넘볼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천연의 요새는 실크로드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풍파가 빚어낸 기이한 형상으로 나그네들을 불러세우며 말이죠. 자오허 고성을 뒤로하고 사막의 일군 풍요의 도시 트루판 시내로 왔습니다. 한여름엔 섭씨 42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한겨울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 몰아치는 땅입니다. 과거 위구르 왕국의 땅이었던 트루판은 주민의 70% 이상이 위구르족입니다. 트루판 시내에선 이슬람 전통시장이 서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어 발길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여러 종류의 건포도들인데요. 모두 이곳 트루판에서 수확해 건조한 것입니다. 사방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화염산 자락에 거대한 포도 농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트루판 사람들은 2000년 전 서방에서 낯선 포도나무를 들여왔습니다. 이곳에서 수확되는 포도 종류만 무려 100여 종인데요. 사막의 특성상 병충해가 거의 없고 당도가 뛰어나서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5,000톤의 포도가 생산되고 연간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도의 도시라 할 만하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척박한 환경에서 대규모 포도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카레즈라 불리는 지하 수로 덕분이었습니다. 카레즈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텐산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을 받도록 만든 지하수로입니다. 我们全江呢有1600多条的卡尔井，而我们吐蕃地区呢就拥有1100多条渗入戈壁汇成潜流，这就形成了一个丰，这就形成了，就为卡尔井的开挖呢提供了丰富的地下水源。 텐산 산맥에서 트루판 시내까지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로 카레즈인데요. 땅 위에 나와 있는 구멍은 수정이라 부르는 우물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우물을 판 뒤 땅 밑으로 우물과 우물을 잇는 물길을 냅니다. 땅 밑의 물길은 땅 위로 이어지고 이 물은 트루판 전역을 돌아 저수댐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트루판의 기후는 비가 내리면서 바로 마를 정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지하수로를 파야 했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지형을 봐가며 파야 했다니 무척 고된 작업이었을 겁니다. 这个暗渠呢就是可只能容一个成年男子在里面坐着或者是半跪着来掏挖。 这个工匠在掏挖暗渠的过程中呢，他的下半身是浸泡在水里面的，因为暗渠是在含水层里。等他掏挖完成这条坎儿井呢，就会得风湿、关节炎、腰痛病，所以是非常艰辛的。 인부 서너 명이 한 갈래의 수로를 파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카레즈 박물관에 가면 트루판 사람들이 지하수로인 카레즈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 경항대운하와 함께 중국 고대 3대 건축기술로 손꼽히는 카레즈는 극한의 자연을 극복한 평범한 사람들의 도전의 산물입니다. 7, 8월 수확이 끝난 포도밭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트루판의 겨울은 매우 춥기 때문에 겨울엔 포도가지를 흙으로 덮어 얼지 않게 보호합니다. 트루판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구멍이 송송 뚫린 이 흙집들은 다름 아닌 포도 건조장입니다. 여름이 뜨겁고 겨울이 혹독한 트루판에선 풍부한 포도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 옛날부터 건포도를 즐겨왔습니다. 이곳 트루판은 세계 최대 건포도 생산지로 연간 400톤 이상을 생산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식량이자 수입원인 중요한 삶의 기반인 거죠. 포도 하면 또 와인이죠. 트루판 사람들도 직접 포도주를 담그는데요. Dry one. Dry one. 최근 중국 내에 불고 있는 와인 붐을 타고 이곳 트루판 와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풍부한 포도 생산 때문인지 오래 숙성된 와인보다 햇 와인을 더 즐깁니다. 트루판 사람들에게 포도는 척박한 자연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에 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트루판은 요즘에 역시 노래하고 당내 트루판 요즘에 이제 순덕 용샷 이제 잠시나 켰다.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 도시로 화려한 문화예술을 꽃피웠던 둔황과 트루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실크로드도 퇴색됐지만 역사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둔황과 트루판은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